안녕하세요. 귀 속속 들리는 영어의 릴리쌤입니다. 우리 사람, 사물, 동물, 장소를 나타내는, 지칭하는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쵸? 자, 지칭하는 거. 그것을 바로 명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시를 보면 더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책입니다. 책. 책. 사물이니까. 예. 동사예요? 명사예요? 그렇죠. 명사죠. 그쵸? 사물입니다. 자, book. 책이란 뜻인데 여기서 몇 개예요? 그쵸? 한 권이니까 뭐가 붙어야 돼요? 하나. A book. 잘하셨어요. 그쵸? 하나일 때 A book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 권일 때 우리 요거를 그쵸? 여러 권일 때 복수 명사죠? book 뒤에 뭘 붙이면 됐어요? S를 붙이면 됐습니다. books.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 book 하면 한 권, 단수 명사. books 해서 뒤에 s를 붙이면 여러 권이니까 복수 명사.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단수, 복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한 권, 여러 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손으로 얘를 센다는 거예요? 안 센다는 거예요? 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셀수 있죠. 있으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세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 명사에는요, 잘 보세요. 한 권, 여러 권, 이렇게. 한 개, 뭐, 몇 개, 뭐, 다섯 개, 뭐, 이렇게. 그죠? 셀수 있다는 것 자체가 셀수 있는 명사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셀수 있는 명사가 있다면 반대로 어떤 게 있을까요? 셀수 없는 명사가 있겠죠. 아, 훌륭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할수 없는 명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요런 겁니다. 물. 물셀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물 세상에 물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아세요? 자, 모르죠. 여러분 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물 콸콸콸콸 틀고 있으면 그거 셀수 있어요? 아, 나물 하나, 물 둘, 물 셋,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저는요, 물을요, 이렇게 컵에다가 담아 마시니까 새는데요? 자, 그럼 컵을 새는 거죠. 컵을 새는 거지, 물을 새는 건 아닙니다. 물병도 마찬가지. 물병 하나, 물병 두 개, 물병 세개할 때는, 물병이 몇 개인지 새는 거지, 물 자체를 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셀수 없는 명사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셀수 없는 명사를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요, water. 그쵸? water. 자, all water.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아이쿠야. 아이쿠야. 자,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왜안 돼요? 그쵸? 어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치는 건데 물은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없잖아요. 나물 하나만 줘. 안 그러죠? 물 하나. 여러분 뭐그 주방에서 물쓸때 하나 물 하나만 써야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쵸? 자, 마찬가지 맥락으로 우리 물들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셀수 없기 때문에 어나 뒤에 s. 우리 요거를 단수 그리고 복수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셀수 없는 명사에는 이렇게 단수랑 복수랑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S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셀수 없는 명사 한번 보겠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 예를 들어서 juice. 한번 읽어볼까요? juice. 여기 a juice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워주세요. 그죠? 셀수 없어요. a juice. 마찬가지로 자 sugar. 우리 sugar 뭐죠? 무슨 뜻이에요? sugar. 그렇죠. sugar 설탕입니다. 설탕. 여러분 설탕 좋아하시나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설탕도 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설탕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이거 못 세요. 절대 못 세죠. 그죠? 이렇게 가루를 있잖아. 이거 가루 다 세고 있을 거예요? 자, 가루 하나, 가루 두개 이렇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으면 그 항아리를 셀 수는 있겠죠? 내가 만약에 통에 담았어요. 내가 컵에 담았어요. 그럼 그 단위를 셀수 있지만 이 설탕, 내용물, 여기 주스도
내용물, 그쵸? 뭐 액체나 가루 같은 것들, 특히 이런 것들은 셀수 없는 명사에 속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sugars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단수 복수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juice, sugar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juice, sugar, sugar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a bread라는 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빵 세는데요? 아니요. 자, 빵은요, 셀수 없는 명사에 속합니다. 셀수 없는 명사. 이거 빵! 이거,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한 개라고 세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사실은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요것도 빵한 덩어리라는 개념으로 셉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굳이 말하면, a loaf of bread라고 해서, a loaf of bread라고 하거든요. 아, 맞죠? loaf of bread 하면 빵한 덩어리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한 loaf라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 한걸 세고 싶다. a slice of bread라고 하면 이렇게 자른 거. 요런 덩어리를 단위로는 세지만 빵 자체는 셀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bread는 셀수 없는 명사다. 자, 마찬가지. 그러면은 a bread 안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butter인데요. 셀수 있다 없다. 이것도 셌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우리 butter이라는 거는 이 butter 이 자체는요. 이 물질 자체는 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세냐? 마찬가지로 butter a bar of butter 해서 이게 한 바에 우리 초콜릿 바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그쵸? 요거 세는 단위가 bar이라고 하는데 a bar of butter 이런 식으로 버터 바 하나 바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이런 단위로 센다고요. 그래서 단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에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는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bread, butter, bread, butter, bread, butter. 그쵸? 셀수 없는 명사에 속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돈도 마찬가지. 돈, 우리 좋아하시죠? 읽어볼까요? money, money. 돈들 s가 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것도 우리 친구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돈 세는데요? 저 5만 원 있는데요? 저 10만 원 있는데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돈이라는 개념을 세는 게 아니라요. 자, 우리 돈이 아니라 셀수 있는 거는 바로 지폐입니다. 지폐. 지폐랑 동전을 셀 수가 있어요. 자, 돈이라는 개념은 셀 수가 없어요. 돈이라는 건 정말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돈. 세상에 있는 돈 너무 무수하게 많아서 셀수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세야 돼요? 자, 이렇게 화폐라는 단위, 그쵸? 이 화폐, 지폐, 뭐만 원, 5만 원, 10만 원 있죠? 그쵸? 그렇게 해서 요거 지폐 혹은 500원, 500원, 1000원 아니죠? 500원, 100원, 10원 이런 식으로 동전. 우리 요거 지폐를요, bill이라고 하고. 동전을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코인 노래방 아세요? 자, 우리 지폐는 셀수 있어요. 그러면, 지폐 하나 있어요? A bill. 그죠? 동전이 여러 개 있어요? Coins. 가능해요. 가능해요. 얘는 단수, 얘는 복수, 가능해요. 왜? 셀수 있으니까. 그런데, 돈이라는 개념은 셀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요것도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건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homework, homework. 무슨 뜻이죠? homework? 그렇죠. 집에서 하는 일이니까 숙제겠죠, 숙제. 자, 숙제 셀수 없습니다. 오, 이상하다. 나 오늘 숙제 3개야, 숙제 4개야. 이게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죠? 자, 이해해요. 자, 근데 homework이라는 거는요. 자,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숙제. 그냥 숙제라는 거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하나, 두 개, 뭐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 하나, 뭐 수학에서 하나, 우리는 숙제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숙제 세개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영어에서 그렇게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과제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조금 다른 건데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assignment라는 게 있어요. 써드릴까요? assign 이거는 할당된다라는 거고 assignment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셀수 있어요. 나 그래서 과제가 세개 있어 그러면 assignments 해서 요거는 셀수 있는 단위의 그런 언어고 homework이라는 거는 막연하게 정말 막연하게 내가 가진 모든 숙제 그냥 전부 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가 속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homework, money. 셀수 있다 없다? 없다. 단수복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money, homework.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자, 제 잠깐만요. 제 모습을 좀 줄일게요. 아이쿠야. 제가 좀 줄어들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자, 여기 단어를 한번 읽어보고 나서, 우리가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우리 일단은 하나씩 볼게요. 자, 셀수 있는 명사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box. 무슨 뜻이죠? 그쵸. box. 상자죠, 상자. 자, 셀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a box 혹은 boxes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도 자 옆에 볼게요. computer, computer, computer 셀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셀수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나 컴퓨터 여러 개 있어. 그러면 computers 단수, 복수 둘다 가능. 그쵸? 셀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milk 셀수 있어요, 없어요? milk. 액체예요, 액체. milk. 셀수 없습니다. 자, 세는 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액체를 셀수 있는 건 단위예요. 자, 이렇게 우유 통이 있어서 이 통을 세거나 아니면 우유를 컵에 담았어요. 그럼 컵이 몇 개인지 셀수 있지만 우유 자체는 셀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유는 액체예요, 액체. 자, 세상에 우유. 우유. 다셀수 없어요. 단위. 어떤 컵에 담든지, 그쵸? 뭐, 와인잔에 담든지, 아니면 통에 담든지, 어떤 그 단위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milk는요, 앞에 어나 s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apple. 자, apple. 셀수 있어요, 없어요? 사과. 셀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세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죠. 셀수 있는 명사가 되고 앞에 an apple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렇죠? an apple 혹은 apples.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salt. 자, salt 무슨 뜻이죠? 소금이죠. 셀수 없어요. 제가 아까 액체나 가루 이런 거는 조심하시라고 했죠. 셀수 없는 명사가 된다라고 했어요. salt. salt 마찬가지로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셀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flower 갈게요. flower. 자, 이거는요. flower 꽃 이게 아니에요. flower 이거 보시면 flower 하면요. 이거는 밀가루라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가루는요. 어디다 담느냐에 따라서 세는 단위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 앞에 s 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자, 그 다음에 pen입니다. pen. pen. 여기 제가 쓰고 있죠? 자, 몇 개예요, 저 이거? 한 개죠. 여러분 세셨죠? 그럼 셀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a pen, pens 가능한 거죠. 단수, 복수 가능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슉슉슉 올려볼게요. 자, 마지막은요. 그렇죠, cheese입니다. 이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단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cheese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치즈를 어떻게 먹죠? 그쵸? 슬라이스로 먹죠? 이렇게 슬라이스, 이렇게 치즈 돼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드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슬라이스. 이렇게 쫙 잘려진 거, 얇게. 그죠? 그래서, a slice of cheese.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치즈라는 것 자체는요, 이렇게 약간 큰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butter. butter 아시죠? butter. butter도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느 통에 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다
바뀌죠? 마찬가지. 치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셀 수 있게 봉지에 담아서 나오지만, 외국에서는 또 치즈라는 단어 자체가, 어때요? 크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위에 따라서 어떤 치즈는 이렇게 생기기도 했고, 그죠? 요렇게 생긴 거 아시죠? 이렇게.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죄송해요. 치즈. 어떤 거는요, piece of cheese라고 해서 마치 케이크처럼 생긴 치즈도 있어요. 보신 분 계실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뻥뻥뻥뻥 뚫린 거, 그쵸? 자, 그래서 단위에 따라 달라지는 cheese는 셀 수 없는 명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위가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만 볼게요. 자, milk. 액체죠? 셀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좀 아쉬운 거야. 아쉬워요. 아, 나 우유 조금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거 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자, 약간의 우유라고 해서 좀 모호하게, 모호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우유 한 개! 이렇게 아니라, 약간의 우유를 먹고 싶어요. 할 때 우리가 뭘 붙이면요? 잘 보세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milk인데 앞에 some을 붙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some. some milk 하면요. 약간의 우유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Would you like some milk? 너 우유 좀 먹고 싶니?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좀 자연스럽게 하자면 좀, 조금, 너 뭐 해볼래? 조금? 이런 것처럼 Would you like some milk? 하면 너 우유 좀 먹을래? 우유 좀 먹을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some이라는 단위는 셀 수 없는 명사에서도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chocolate. chocolate. 우리 아까 chocolate도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chocolate.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chocolate bar. 여러분이 주로 초콜릿을 셀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치즈랑 마찬가지로 우리 초콜릿 하면 보통 이렇게 bar 형태로 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물론 뭐 요렇게도 팔고 또 요렇게 해가지고 초콜릿 하나씩 해가지고 한 개, 두 개 요렇게 세니까 여러분이 초콜릿은 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초콜릿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이렇게 뷔페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 가끔 그거 보시죠. 초콜릿 파운틴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수거든요. 아,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초콜릿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괜히 그렸다. 죄송해요. 더 헷갈리시죠? 초콜릿, 막 이렇게 3단, 4단 분수 있잖아요. 그쵸? 초콜릿 분수가 있는데, 거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초콜릿 셀 수 있어요? 몇 개예요, 그거? 셀 수 없죠? 그거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셀 수 없어요. 초콜릿이라는 거 셀 수 없는데, 셀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겁니다. 아시겠죠? 초콜릿이라는 개념 자체는 팔 수가 없다. 아, 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셀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약간의 초콜릿. 초콜릿 좀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초콜릿 좀, 약간, 조금만, 이렇게 모호하게, 뭔가 좀 약간, 이럴 때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some. 그러면 some chocolate이라고 셀 수 없는 명사를 조금 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둘 세는 건 아니지만 모호하게라도 이렇게 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Would you like some chocolate? 하면 초콜릿 좀 먹을래? 라는 거겠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배웠는데요, 여러분. 자, 명사에는요,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한 권일 때 a book, 여러 권일 때 books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줬었죠? 단수, 복수. 자,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water 같은 거. 근데 약간의 물이라고 해서 좀 모호하게나마 좀 지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죠? 그쵸? Some water. Would you like some water? Would you like some milk? Would you like some chocolate? 이런 식으로 약간 초콜릿 좀 너 물 좀 마실래? 이런 식으로 조금을 나타내는 약간을 나타내는 some이라는 단위까지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퀴즈 갈게요. Umbrella입니다. 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그럼 앞에 뭐가 오면 돼요? An umbrella. 그쵸? 같이 읽어보실게요. An umbrella. 자, 그 다음에 T가 왔어요. 차. 우리 이거 자동차 아니고요. 차. T예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어요. 그쵸? 이거 컵은 셀 수 있어요. 한 잔의 컵. 그쵸? A cup of tea라고 해서
컵을 셀 수 있지만 이 차라는 단위는 셀 수가 없어요. 액체예요. 그죠? Some tea 하면 Would you like some tea? 너 차 좀 마실래? 자, desk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책상? 셀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 개가 왔어요? 아, 한 개가 왔어요? A desk. 여러 개가 왔어요? Desk가 오겠죠. Desks. Desks. 자, cheese가 왔어요. Cheese. 자, 여러분 요거 보면은 마치 한 조각을 생각하실 텐데 요것도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했어요. 그쵸? 치즈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줄줄줄줄줄줄 녹아내리는 그 많은 치즈들을 생각해보세요. 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셀 수 없으니까 약간의 치즈를 먹고 싶어. 나 치즈 좀 먹고 싶어. I'd like some cheese가 되겠죠. Some cheese. 자, 우리 문제 제가 여기 처음 대문에다가 놨던 것들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맞는 것은 water, 물이죠, 물. 자, 물인데 a water 이라고 합니다. 자, 물은요 일단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죠. 그러면 어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1번 땡. 자, waters 에요 마찬가지로 셀 수 없는데 복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이바이. 그쵸? Number 3. On water 이래요. On water. 마찬가지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자, 4번. Water. 맞아요? 그쵸. 왜요? 셀 수 없는 명사. On나 on. S 붙이지 않고 그냥 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Some water. 맞아요? 맞아요. 그쵸. 약간의 물. 셀 수 없는 명사도 모호하지만 약간의 조금의 라는 뜻으로 이렇게 앞에 붙여줄 수가 있었었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과 5번이에요. 요거 답이 두 개인 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냥 어려우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